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YDMR 벌써 루테편 지금 제가 8번째 순서인데 이제 루테편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뒤에 보시는 게 제 땅인데 저는 유치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저는 원래 학교를 지을까 하다가 학교는 너무 스케일이 커질 것 같아서 좀 그나마 규모가 괜찮은 유치원을 지어볼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마을인데 좀 교육하는 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치원을 하게 될 예정이고, 저희 제작자 친구는 2명을 불렀고 시청자분은 10명을 뽑아서 저까지 총 13명의 진행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입구를 정확히 막는 이 건물 어떡하지? 어디 이 건물 부식이 이거 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회로지?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뭐야? 인 아이언 우리 입구, 이거 은, 우리가 입구를 살짝 바꾸자. 은조 1914 입구를 살짝 바꾸면 되지. 어 깜짝이야. 나 왔어. 왔어? 응. 흑 어디서 흑 여기 있어요. 입구를 변경할 수밖에 없겠어요, 저것 때문에. 인사해, 우리 닭돌이야. 어디? 안녕. 아! 인사했어. 베르나 인사했어. 마지막 얼마나 길거리려고 내가 얼마나 마지막 인사했어. 마지막 인사. 와. 마지막 인사했어. 인성 보소. 마지막 인사.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내려왔는데 진짜로. 마지막 인사라는 거 아니었어? 인사했는데. 와. 저도 그럴 줄 몰랐어. 부처님 자갈 중력. 아니요. 아니 인사하라 해서 인사하라 하지 말았어야지. 인사하라 해서 인사했더니 어? 자 우리 닭돌이. 아 개웃기네. 좋아하는 거 봐. 개좋아 소름. 이거 좀 푸시자.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푸시고 올게. 아 개웃기네. 괜찮아. 우리 닭돌이 오는 동안 알 두 개나 났어. 그래? 분명 이 두 개 안에 새끼가 나올 거야. 자 말하는 말 아니지. 다들 자 여기 나는 건축에 자신이 있다 하는 남친이 있으세요? 네네 갑니다. 길을 잃었네 저 사람들. 자 64, 68. 어 누가 날 때렸어. 누가? 아니 저분 아까도 계속 저 앞에서 때리는데. 아 진짜 분쟁 일으키는 사람 그냥 바로 강퇴합니다. 조심하세요. 아니 이분 진짜 왜 나를 때려요. 아무 죄도 없는데. 틀 잡죠 틀? 유치원 자, 한번 틀 잡죠. 유치원은 약간 직각형인데 약간 끝에가 다 뭉툭하게 돼야 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빨리 해요. 네. 아 주셔야죠 재료를. 안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거 틀만 잡으면 저희 다 같이 이렇게 하나씩 올리죠. 그러니까 틀만 빨리 잡아봐요. 예 갑니다. 머리가 점점 하얘지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 여기 앞에 변명은 말고 빨리. 아 네 갑니다. 좀 더 뒤로 가도 돼. 아 그래요? 뒤는 괜찮아. 앞에가 안 되는구나. 스카이프 하는 사람 목소리가 크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요? 왜냐면 내 목소리랑 맞춰놓은 건데? 응? 아 근데 아까 전에 계속 시청자분들이 계속 크다고 하셔가지고 말을 중간중간 안 했거든요. 내가 좀 낮춰줄게. 됐어. 낮췄어요. 말해봐요. 아 됐어. 아 좀 여기 이 정도? 여기하고 왜 잘 잡을까요? 어? 잠깐만 엄마 곡괭이가 깨졌네. 아 타이밍 카 여기 있다. 여기 올리면 돼요 저희? 몇 칸까지 올릴까요? 일단은 다 노란색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메론 형이 말했던 것처럼 중간에 띠를 두르는 게
어떨지. 그 띠를 두르는 거는 무슨 색이야? 어떤 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노란색이랑 어울리는 색점이 뭐죠? 초록색? 초록색? 네. 연두색? 초록색이 어울려. 아 그래요? 네. 방금 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어, 아니 잘못 들은 거야. 기분 탓인가? 우리가 초록색이 그렇게 막 초록색은 많은데 점투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홍색은 어떠? 상관없어요. 이거 몇 칸까지 올릴까요? 와 이거 생각보다 좀 큰데? 거기 앞에 공간을 문을 몇 개를 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문 하나죠. 문 당연히 하나. 아니 아니 들어가는 문 하나, 두 개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쪽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는 문이고 여기도 이거 부셔도 되죠 이거? 그럼요. 이거 부시고 여기가 문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방이 생각보다 크네. 그러게. 와 이거 왜 여기 있어? 뭐야 여기 아니었어? 문 두 개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내 말은 그 뜻이 아닌데 두 개가 이쁠 거 같으니까 두 개라기. 네? 그리고 그러면 아 이거 숫자를 잘 세야 돼가지고 네 이게 이게 틀 잡고 틀 잡고 네 감다 틀 잡고 여기서 이쪽에서 틀 잡고 이쪽에서 이렇게 틀 잡고 이렇게 어 이렇게 확실히 한 칸 앞에 자 이걸 몇 칸 올릴까요? 일단 두 칸만 네 일단 두 칸. 여러분이 다 상자에 있는 걸로 다 가져가지 마시고 한 세트만 들고 가서 두 칸씩 올리죠. 자 됐습니다. 하죠. 다 같이 올리면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나 그리고 띠를 두를 거예요? 네. 아, 일단은 근데 다 채우고서 한번 외형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오 빨라. 어, 여기 한 칸밖에 안 눌렀어. 여기 그 캔을 딴 쓰는 거야. 네, 예예 감사. 어. 아, 왜 안쪽에 있어요 앞에? 아 여기 해달라고 이거. 아. 해달라고 이거. 아유 잠깐만요. 뭐 하는 거야? 밖으로 좀 나가려고요. 저거. 내가 하나 삐살이 했단 말이야. 됐다. 자, 오케이 굿. 자, 보세요. 남수님이 보세요. 자. 자, 유태님 화면을 보면 되는 거라서. 자, C를 줄일까요? 좋아요. 자, C는 무슨 색깔? 근데 너무 낮지 않아요? 더 좀, 높아요? 더 높아요? 네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한 여기서 두 칸 정도? 두 칸, 여러분 두 칸 더 높이라고 하십니다. 두 칸 이거 누가 여기다 또 이렇게 설치네. 아 이따 보시면 되지 이따가. 어? 아 거참 이따 보시면 되지. 아 건축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했다네. 어, 건축 게임모드 월드 예술하면서 메이슨으로 지어본 거 얼마 만이야? 아유 17만. 어? 메이슨으로 지어본 적 없지? 아유 많아요. 저희는 자 다음 띠 어떻게 누를 거죠? 오늘 되게 나름 이쁘다. 잠시만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하지? 유치원을 다닌 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빨리. 잠시만요. 빨리. 참을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빨리. 약간 집같이 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남순이 고민하는 동안 저희는 그러면 여기를 파죠. 한 칸만 파서 저희는 자작나무를 아래에다 깔습니다. 성처럼? 아니 유치원이 마법 학교인 것도 아닌데. 아니야 유치원 성처럼 되는 데 있어. 아 그래요? 어휴.
요즘 좋아. 차 타고 안 나가봤죠, 평소에? 네. 밖에 돌아다니면 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어. 오, 이야, 좋네. 탈출용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지? 그런 적일걸? 봐봐, 지금 테스트장에 요새 유치원 형이래요. 오, 이야. 죄송하시. 비가 내리고. 잘게. 아, 떨어졌다. 아. 오, 와,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빠르긴 빠르구나. 사람이 많으니까, 이야. 자, 자, 여기 다시 자작나무 심죠, 저희. 저 다 가져갔네, 자작나무. 자작나무가 없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심을 거예요. 솔직히 자기가 많다 싶으면 나눠줘요, 근처에 있는 사람. 혼자 하면 힘들어. 어, 뭐야, 초대했구나. 이럴 약간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두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가요, 낙스님? 약간 좀 큰 집을 노란색으로 바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블럭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오. 지붕은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거라서. 오케이. 어? 불가능할지도? 아니, 캐면 되니까. 일단 모양만 잡아두는 거라서. 여긴 왜.. 어, 아니구나. 이제 두 칸이구나. 뭔가 피카츄가 될 뻔했어. 어, 여기 떨어지면 아프겠다. 봐. 아, 이거? 약간 이런 식? 자, 담당해주세요. 여러분, 자, 심심하신 분들 저랑 점토기로 가죠. 나중에 기다릴게요. 갔다 올게요. 네? 확 바뀌어있는 그 모습. 그럼 저희는 그냥 피카츄 모양의 유치원을 합시다. 그것도 나쁘지 않고. 아, 여러분, 꽃도 맞아, 구워야 되지 않나? 빨간색 염료 만들려면. 아니야, 뭘 구. 아, 모르겠어요. 아니, 뭔 소리야. 그냥 할 수 있음. 아,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몰라요. 크리에이티브로만 하는 거 티 낼 거야? 아, 미안합니다. 아, 야생도 가끔 해야지. 안 해봐서 모릅니다. 소리하는 거야. 그냥 염료를 그냥 바꾸는 건데, 선인장 빼고는. 어? 아이고. 템 좀 두고 가라고 좀 알려주세요. 템 좀. 템 두고 가세요. 템 두고 가라고? 템 두고 가시오. 수고하셨어요. 어, 이거 지금 빨간색이랑 섞은 거예요? 아니, 아, 티 난다. 전혀. 지금 섞고 있는데. 그러니까 티 나네? 안 섞고. 효준님이 여기 있다. 할로. 아, 지금 섞고 있어요. 아, 방송 보고 있어서. 아, 맞다. 나 게다가 굳은 점수 나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루테님이 만드시는 걸로. 빨간색 만들어줘요? 네, 만들어서 저한테 좀 올려주세요. 오카. 메론이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아이가 저한테 좀 흙 좀 주세요. 흙 주세요. 흙은 왜요? 아, 여기 이거 설치하면서 하는 게 좀 편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헬로우, 어딨음? 왜 떨어져 있어? 왜 거기 있어? 자, 여기요. 어디? 쇼. 어, 뭐, 저기잖아. 여기 흙 떠줘, 흙. 쇼. 좀 이따가 디자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 도와드릴게요.
내부 내부. 이거 1층이에요 유치원? 네, 1층으로 한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2층으로 해드려요? 2층 그... 가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럼 2층 합시다. 2층 가고 싶어요. 아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일단 묶어놓죠 여러분. 각자 데려온 거 묶어놔요. 어디 한번 밖을 봐봅시다. 약간 거북이 느낌이 나는데? 약간 거북이 느낌 못 잘했어. 여기다가 창문 좀 바꾸. 네 그래야겠어. 창문 좀 바꾸.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런 거. 일단 2층으로 꾸며보자. 2층도 2층도 만들고 창문 바꾸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일단 지붕을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그러면 남스님 여기 어디쯤으로 예. 2층 나누면 좋은지 블럭 하나만 놔줄래요? 제가 거기 이을게요. 예 잠시만요. 시원하다. 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2층을 무슨 예, 블럭으로 해야 돼? 그리고? 똑같이 자작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자작?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지금 딱 경계면에 딱 돼 있거든요. 하나만 설치해줘요. 예. 어디로? 그죠. 거기? 네. 오카이? 아 아까 전에 자작 나무 할 때 반블럭을 하면 됐었는데. 오! 꼭 저런다니까 다 해놨는데? 여기 티 뭐야? 지로. 빨리 토끼장 지어줘 메론. 이거 뭔지 아는 분? 뭐? 초코치님 이거 뭐예요? 뭐 이거 여기 왼쪽에 보면 뭐 있는데. 뭘까요? 모르겠다. 일단 메론아 빨리 토끼장 지어줘. 알겠어. 여기다. 1.8에 울타리가 똑같지? 아니 달라 만드는 거. 아 진짜 어떻게 나는데? 울타리 무슨 색 울타리? 자작나무. 자작나무? 조금만 기다려. 한 세트만 만들어줘. 뭔가 심심하네. 뭔가 심심하다. 에이 이건 나도 한다. 아니 이거 나도 한다. 이거 내가 내가 부탁했는데 이거 나도 하는데 있잖아. 있잖아 요 유치원에서 하게 할까 아니면은 요 바깥에서 하게 할까? 바깥에서 들어가게. 바깥에.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내가 입구를 이렇게 센스 있게 꾸며주지. 또 내가 저기요 울타리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이분들 어떤 색 울타리? 울타리 어떻게 만든지 아는 분? 어떤 색깔? 아니 그냥 참나무. 참나무? 아 울타리 만들지 몰라. 막대기. 아 사람이 모를 수도 있죠. 너무 모르잖아. 꾸밀 거예요. 아 그런가? 저 꾸밀 거예요. 자 여기 48개. 그 반블럭 만들어. 오. 반블럭? 자작나무 반블럭 한 세트 반만. 두 세트? 아 한 세트만 주면 돼. 변경 너무 심해? 여기 두 세트? 엉크 떴다고? 또 누가 엉크야? 여보로니 오마이갓 판타스틱. 오 와우 괜찮아요. 와우 빠이빠이 요 스쿠데스 빠이빠이 에이 메로디가 짓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닌데요. 아 이거 누군데요 이거. 아 그거 좀 아니 그 이분들이 일단 통행하시기 불편하지 않게 마이갓 일단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 마이갓 와우 마이갓 와우 나도 할 수 있어. 와우 와우 남수님 뭐 하는 거죠? 남수님 아무것도 안 따주고 있어. 계단 안에 블럭 채울 거는 다 이런 걸로. 와우 근데 계단을 여기다가 하면 이상하지 않나? 다녀오세요. 아이고 스무도 없고 정말 불편하네요. 오 마이 갓 이게 원래 마인크래프트? 예. 이게 원래 마인크래프트? 이거는 깨보자. 오 마이 갓 더 바이벌은 원래 이런 거.
어 이거 왜 이렇게 멀리 날라가지? 같이 부셔줘요. Oh my god. 어머. 잘못 설치했어. Oh my god. 어머. 더 지을 거 있을까 유치원에? 일단 안에 원장실이 있어야 돼요. 아 이제 내부도 해야 되는구나. 계단 만들어지면 내부도 이제 하죠? 나랑. 계단은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아무나 여기 특히 우리 안에 그 뭐지? 그 마녀 집에 있는 그거 뭐지? 물 저거 하는 가마솥. 가마솥 한 두 개 정도랑 밀집 네. 밀집 블럭도 몇 개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은 내가 캐올게. 가마솥 만들 때 맞아 유치원에 거. 원래 수면 낮잠 자는 곳 있어요. 근데 그 어? 원래 보통은 낮잠을 자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강의실 이 낮잠이 자는 데를 변해 이불깔. 그냥 다 계단으로. 최근에 유치원 다녀오신 것처럼. 와, 나 때 요즘은 잘 몰라. 아 그래? 범블럭 있으신 분? 저요. 유치원에 낮잠 시간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유치원 아가들이. 아가? 방금 뭔가 이상했는데. 이제 여기서 토끼를 구경할 수 있도록 창문을 뚫어줄 거예요. 토끼 맞 그 여기 유치원 맞지? 맞죠. 막 자연 생태 막 학습장 같은. 되게 고급 유치원이라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군. 자 계단. 야 이거 누가 자꾸 다 부시고 있어? 아니야 이렇게 풀어준 거야. 어 토끼 나갔다. 와 어, 됐다. 그 초코봉님인가 이분이 누구시지? 이렇게 반은 줄은 거 같은데 괜찮겠지? 어 막 유치원으로 들어간다. 어 안돼 토끼야. 여기 두 마리나 들어와 있어. 죽여 다이아몬드 토끼로 따. 죽여. My mom is very angry and then. Bye bye. 노노 아니야? 바이바이 앵그리 마더 바이바이 유 바이바이 스코이 바이바이 루트님 계단 테스트. 마이갓 와우 되게 멋있는데? 이거 유리 가지고 계신 분 되게 멋있다. 유리 있는 사람 같이 철철 유리 있는 개구리 한쪽만 하자 한쪽만. 에? 양쪽 다는 게 멋있는데? 너무 좁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별로 안 좁아요. 오케이. 오케이. 유리 있는 사람. 13명으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줄지 모른다. 아직. 얼마나 줄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 좀 만들어줘. 싫어. 그 울타리 문. 어. 조합법 볼륨? 네 볼륨. 와 진심. 뭐 부족한가요? 아니요 조합법 템은 충분합니다. 몇 개? 어? 하나 짜잔짜 세 개 실험 세 개 줄 거 있지. 뭐야 신데레 자 뭐야 여긴 원장실을 만들 건데요. 어디에 만들 건데요? 2층이죠 2층에다 원장실이요? 여기 선생님은 두 명이 원장 한 명, 선생님 두 명입니다. 아래도 난 아래도 하나 나누고 싶은데. 아래는 안 나눌 게 좋을 것 같은데. 반이 두 개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반을. 나는 여기가 복도가 이렇게 있어. 한 대 하나도 없어. 아야 그렇게 말고 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여긴 복도야. 내가 이걸로 보여줄게. 네. 여기는 이렇게 복도야 또 좋은 아, 복도가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야 여기 양쪽으로. 복도가 너무 좁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직각 이렇게. 형. 어? 여긴 창고야. 어디? 도끼가 또 사라졌다. 공간이 애매해. 거기는 창고야? 응 창고야. 알았어. 내부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노란색도 그냥 통일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고.
이거 어. 지금 봤는데 유리가 되게 이상한데. 꼬파 내가 유리 어 유리 없다 그랬지 내가. 어 없는 유리 이렇게 쓸 거야 자꾸? 뭘 이렇게 와. 네 가도겠습니다. 삽을 주셔야죠. 삽이요? 네. 자, 제가 효율 투삽이네요. 캬, 멋있다. 자 유리. 멀리도 던지시네. 나무 먹으면 같이 던져도 되니까. 오오오 형 어? 책장 만들어줘. 어 제일 거기 떨어졌다. 책장이 많이 보여. 책장을 어. 만들어 달라고 그랬니? 응. 너 가죽이랑 구해와. 구해와. 어 마침내 장기 프로젝트니까 갔다와. 아니 우리는 하루야. 아 아니 한 10분이면 만들 수 있지 않아? 너 나갔다와. 너 사탕수수가 있을 것 같아 이 근처에? 여기 뭐야가 2층에 1층은 어? 강의실이라 치고. 어 여기 아니네. 루테야 저기 책장 있는데 뜯어오면 큰일 나겠지? 어때요 책장?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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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타는 거 얘기하는 거지. 어 그래? 안돼 안돼 안돼. 아이고 모래 캐왔습니다. 유치원에 책 동화책 꽂을 책장이 없으면 어떡해. 가져와야지. 가자. 자 지금 남는 사람들 가죽이랑 사탕수수 있니? 사탕수수도 내가 여기 있어서 심으려고 했는데도 가자. 아이 책 읽지마 책 읽지마 책 읽지마. 12개밖에 없어. 어? 내가 아까 다 가죽을 내가 버리고 왔는데? 어? 여기 누가 사탕수를 키운 건가? 여기다가? 우리 중에? 어머 아까 누가 키우신 걸로 아는데. 오. 감사합니다. 이거 자라있어. 두개 자라 두개. 어? 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나무 그 타고 있어? 사치스럽게 유리를 쌓고 올라가고 붙였고. 괜찮다. 너무 사치스럽다. 어 진짜 대박이다. 역시 메론 형 대단해. 아 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지? 흙으로 아. 올라가 흙으로. 흙후? 토끼 가죽? 토끼 가죽 일로 아. 오세요 일로 오세요. 비수님 커먼 비수님 커먼 형 형이 이게 내가 날라다니면서 못해가지고 이게 정확히 눈이 어디쯤 있어야지 이쁜지 모르거든. 그럼 내가 여기 화면 너 내 화면 못 보잖아. 그냥 거기 서 있고 그냥 이쁘면 이쁘다 알려줘. 오케이 내가 알려줘? 알았어. 일단 여기가 가운데고. 이쁠까? 개구리 눈 하는 게? 왜? 개구리 지금 그 지붕들이 네. 초록색이 아니라서. 저기 위에 있는 메론 형 좀 이따 내려올 때 저 형 앞에는 흙 좀 없애줘. 뭐야 이거 무한의 굴 그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 그거 하얀색 그거 그게 다야? 왜? 양털도 있고 눈도 있는데. 아니 그 검정색 더 크게 하자. 그 네 칸 전부 다 검정색으로. 아 그래 너무 작은가? 아 너무 작았어. 어 흙이 없네. 어때 이쯤 눈 위치? 오케이 하얀색 둘러줘 한 칸씩? 한 칸 더 한 칸 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오케이 굿. 그리고 가루가 그거 뭐야? 이거에 해당되는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인가 여기 맞아? 거기야 봐봐도 맞아? 균형 맞는지 봐봐 앞에 맞아 됐지. 오 유리판이 그것 때문에 입 같아졌어 눈 때문에. 너가 와서 봐봐. 나는 나쁘진 않아. 그래? 아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뭐지 나쁘면 흙을 꺼내. 오.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끄러미를 줬다 박을 건데. 아니야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부끄러미도 딱 이렇게만. 응.
왜냐면 저게 색감이 묻힐 것 같아 부끄러움이. 어 근데 뭔가 달팽이 같다. 기분 탓이지.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알았어. 이것도 귀엽다. 없는 것보단 낫다. 뭔가 좀 무서울지도. 아니야. 그거? 자 여러분 내부 꾸밉시다. 내부 여기 왜 안 했어? 여기는? 그거 점토 좀 찾느라. 이거 합니다. 여기 점토 색깔 다르게 할 거야? 네 색깔 다르게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으로 할 거라서. 아직 간다고 안 했잖아. 어 이거 왜 이렇게 짧게 했어요? 끝까지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여기 약간 선생님들하고 애들 모이는데 약간 그런 기분 나려고 해서. 그런 데가 있나? 네 있어. 그래? 애들 다 앉아 있고 막 보고. 앉아서 다 여기 선생님들은 막 여기서 막 뭐 이상한 거 하고 있고. 이상? 아니 책 막 읽어주는데 그런데. 오케이 오케이. 우연동. 봐봐요 좀 이때요 사람들이. 아니요 제가 졸업한 지 더 오래돼서. 여기는 올챙이 반. 올챙이 반. 그럼 그 앞은 개구리 반. 개구리 반. 아 이거 장난감들이 막 이렇게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어, 아 노란색 있구나. 됐다. 물쟁이 반 개구리 반이 더 나아요. 뿔 말고 좀 더 귀여운 거 없나? 레드스톤 램프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 같아. 수치스러워. 아 뭐야? 이거 나... 밖에 있는 거는 써도 된다고 했지. 밖에 창고에 있는. 오케이. 어 비 온다. 비 온다. 천둥 쳐. 무서워. 이제 안 쳐? 어. 여기가 아니라 여기. 혹시 유치원에 네. 의자가 있겠지? 네 당연히. 뭔가 나는 애들이... 방바닥에 앉아서 수업 들었던 거 기억하고 있어서. 의자가 없었을 땐가? 아니 뭔 소리. 의자가 발명되기 전. 아니 뭔 소리야. 의자가 없었을 땐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나이가 이제 22인데 230. 좋아. 좀 더 깔끔한 걸로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됐다. 이게 아주 고급 재료인데 뭐 원장 비밀이야. 원장 고급. 이거 의자를 어떻게 할까요? 됐다. 의자? 의자. 어디 의자? 저기. 저 이쁜데 저것도 충분히? 그냥 여기 바닥에 앉게 할까요 그냥? 여기 이렇게 있고 이거고. 위로. 여러분 여기 앉아봐요. 어떤지 좀 봐봅시다. 저기 앉아봐요. 괜찮군. 괜찮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와, 나 우리 이따 단체 사진 찍을게. 좀 더 여기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책장 없어? 책장? 열어놔? 책장 몇 개 있어? 어, 다 썼는데? 왜? 다 썼어? 어, 책 없으니까. 아니, 여기 다 박았어. 여기 개구리 반, 올챙이 반. 아, 그래? 그리고 원장실에 두 개 이렇게 돌고. 아, 야, 이게 뭐야? 뭐야? 왜? 잠시만요. 이게 뭐야? 왜? 이 중간에 이렇게 박으면 야 이쁘게 박아야지. 두 개밖에 없네. 이렇게 박냐? 많이 주던가 누구? 이렇게 박으면 여기 구탱이에 물론.
이렇게 선반 어때? 알았어. 용서돼? 아니 용서는 안 돼. 자, 야, 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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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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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왜?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완전 좋아. 그렇지. 다른 색으로 해. 다른 색. 이거 이 색 어때? 분색. 초록색. 응.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 잠깐 비켜주세요. 떴떴떴. 모자랑 다른. 모자라. 아 여기 다른 색으로 하자. 여기 다른 색으로 하자. 무슨 빨간색? 아 빨간색 안 했잖아. 검정색? 검정색 오케이 고고. 자. 떴다. 떴다. 오케이. 여기 막 교탁도 이렇게. 오 좋아. 똑똑해. 오케이. 떴다. 오케이. 호호. 오호 오호 오, 이렇게 막아야 되는구나. 오 테레 텔레비전입니다. 오오 됐어 됐어. 오 이쁜데? 내부도 이쁜데? 여기 와봐. 만화와 영화 보는 텔레비전 만들어. 어디 좀 더 크게 해줘. 어? 왜 이렇게 조심해. 좀 더 크게 해줘. 어때? 대형 스크린. 아 여기까지 넓자. 알았어. 그래 네 칸 하자. 여러분도 내부 꾸미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유대로. 호. 여기만 좀 허전한 느낌만 달래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좀 허전해. 여기 느낌을 어떻게 주어줄까? 2층을 18개? 더 네네 아니야 18개 충분해. 오카이 어 어디갔어? 와 누가 부채 들고 다니네. 아 부채 같아요 그거. 오오오 멋있다. 와 부채 같지. 나만 빼고 놀기 있기 없지. 이씨? 응? 이씨 안 했는데? 메로디가 이씨 했어? 아 메로 이씨야 야, 형 이씨야? 형 이씨인 거 형 지금 무슨 씨도 몰라? 아니 아 김씨 어 잠시만 어 김씨 아닙니까 김씨 왜 너무한다 김씨 양털이 좋은 내 성 보면서 어? 아 시즈님 발판 이름도 모르면서 어? 어이 네 말이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렸어? 어 뭐라고 했어? 발판 내 성은 발판, 알아 발판 어 뭐라고? 미안해 잘못했어. 아이, 못 들었어 메로나. 저거 만들게 자 여러분 이제 표지판을 만드세요. 후기 쓰셔야죠. 어디다 할까 후기는? 맨 밑에 그 저기 모여 있는데 오케이 여기? 여러분 여기다가 후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 벽에다가 후기 쓰죠? 네 다 지었다. 저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기 쓰시는 동안 저는 여기 맵을 한번 볼게요. 어 뭐야 깜짝이야. 후기 다 짠짠짠 통화 끊고 할게요. 네 자 거의 지금 한 4시간이 넘었는데 4시간 정도 넘었는데 저희 개굴 유치원이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지금 후기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는 뭐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뭐 상자에 여러가지 점수 역시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광물 같은 거랑 여러가지 캐놨고 여기 보시면 저희 유치원은 개굴 유치원이라서 이렇게 눈이랑 여기가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입처럼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입처럼 됐고 그리고 여기 약간 입구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수영 같은 느낌으로 됐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닭장이 아니라 토끼장이 됐어요.
있는데 이상하다 보면 토끼가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여기 토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마리가 있네요. 원래 여섯 마리였는데 나머지 세 마리는 탈출한 것 같아요. 나머지 세 마리는 탈출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쪽 신발장 느낌으로 됐고 이쪽도 신발장이고 이쪽에 보시면 올챙이 반 이래서 여기 반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수업 이렇게 앉아서 수업도 듣고 여기 책에서 책권에서 책도 볼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에는 개구리 반 있고요. 화분을 아직 더 꾸미고 싶으신가 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앉아갖고 테레비도 보고 하는 놀이방 같은 느낌인데 이쪽에 지금 후기를 쓰고 계세요. 후기 쓰고 있고 그리고 위쪽은 여기가 반이 나눠져 있으니까 나중에 단체적으로 모여서 좀 강의를 듣는 곳. 어머님들이 보통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여기 한 번에 설명할 때 그런 곳이고 이쪽 왼쪽 오른쪽은 약간 다용도실 같은 느낌이라서 창고 안에 뭐 넣어놓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쪽은 뭐냐 여기가 원장님 쪽인가? 아니 여기는 여기 양쪽은 교사다. 양쪽은 교사고 가운데는 원장님이 딱 앉아갖고 느낌 있게 하는 것 같아. 오 여기 잘 꾸몄다. 되게 잘 꾸몄네. 잘 꾸몄네. 후기를 아직 쓰고 계실 테니까 후기 나오면 후기도 읽을게요. 후기를 다 쓰셨다고 하니까 자 가볼까요? 후기 쓰신 거? 후기 다 읽고 내려오세요. 후기 다 읽으면 여러분 여기서 사인 찍죠? 보자. 어 마이 갓. 과제를 포기했어? 시참인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에 너무 빨리 죽어서 속상했는데 꾸밀 때 다시 해서 우리 유치원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심청님. 그분이구나. 제일 처음 죽으신 분. 루순이, 히치.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루테님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 시참 많이 루테님 앞으로 시참 많이 하세요. 메론이 시참을 잘해서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앞으로 시참은 많이 하는 걸로 열심히 참여하고 갑니다. 점토 외엔 매우 재밌게 즐기다 가요. 어? 아 이거 이분이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서바이벌로 건축해봤는데 조합법을 잘... 아 이거 남스님이 이렇게 쓴 거네요? 처음으로 서바이벌로 건축해보셨다고? 야 이렇게 시참을 오래 해본 건 처음이에요. 저희가 4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거기다 처음으로 루텐 시참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서 반성 중... 아니 많이 도와주셨어요 다들. 내려와요. 아 위에 한번 보자. 위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 다들 얼마나 옹기종기 보였는지? 원래 참여는 13분이 저까지 13명이 했었는데 그 자리가 12개인데 3명이 도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게 9명이랑 저까지 10명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도중에 가신 분들도 있지만 덕분에 정말 재밌게 루테편 YD말 유치원 듣기를 했던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러면 루테편 YD말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